자, 먼저 박시율 씨부터 대역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환영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뉴필립 역할을 맡은 박시율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열심히 불구하고 감사드리고요. 저는 러블리 홀러블리에서 정말 뭘 해도 안 되는 여자로 오르신 여자를 만났습니다. 네, 정말 다시 한번 더욱더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러블리 홀러블리에서 6봉안의 30살 십자 PD 이성경 역할을 맡았고요. 어렸을 때부터 짝사랑하던 우리 시선대가를 항상 옆에서 보좌하고 해바라기처럼 지구지순하게 네, 좋아하는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네, 열심히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러블리 홀러블리에서 12주 연기 역을 맡은 황정입니다. 네, 제가 맡은 역할은요, 한 남자를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사랑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가리지 않는 착한 애처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러블리 홀러블리에서 대법자리 손가락 김윤영 역할을 맡은 최현수입니다. 제가 이번에 조금 중요한 이야기의 키를 가져가는 역할을 맡았는데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제가 맡는다는 것이 너무 기뻤고, 무엇보다 성주연이랑 두 번째 호흡이에요. 녹음하는데 그래서 언니 팬분들도 그렇고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드라마를 보시면 저를 아주 미워하실 수도 있어서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연기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들 올 여름 정말 무더운데 더위를 달려줄 수 있는 오싹하고 달콤한 드라마입니다. 많이 시청해주세요. 요즘 무더위에서도 정말 스태프분들하고 여러분들하고 정말 즐겁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대본을 받았을 때 정말 소재가 독특하고 재밌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 있는 작품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촬영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호흡을 맞춰보니까 굉장히 또 방송을 많이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재밌고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시작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그리고 송지효 씨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박시율 씨랑 처음 이게 한다고 결정이 됐을 때 첫인상이 어땠나요? 선생님요? 바로 옆에 앉으셔서 너무 어려우신 분이었나? 조금. 예. 사실 좀 쉽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워낙에 지금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시크한 이미지가 굉장히 많았었었는데 처음 이제 음식점에 처음 뵀었었는데 처음 보자마자 정말 좀 잘생겼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기는 했었어요. 근데 직접 만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런 외모적인 부분을 떠나서 성격이 정말 되게 매력있어요. 약간 호동기도 있으시고 따뜻한 면도 있으시고 어떤 제가 챙겨주시는 분도 있고 아무래도 선배님은 박시율하면은 뭔가 굉장히 깨끗하고 잘생기고 이런 이미지로 많이 보시겠지만 안에 들어가면 더 매력적인 사람인 걸 우리가 만나게 되는 아이가 된 것 같습니다. 매력적이고 잘생기고 근데 호남이 많이 있다.